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거나 또는 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정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겠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면 시간 어느 정도 주무셔야 당이 조절이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혈당 조절이 잘 될 수 있는 숙면하는 꿀팁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조절을 위해서 식이요법 열심히 하실 건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관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30세 이상의 당뇨 환자 1만 2천 명, 굉장히 대규모죠. 그분들을 자그마치 10년간이나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시간별로 이분들의 사망 위험률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았던 그룹은 몇 시간을 잔 그룹이었을까요? 바로 하루에 8시간 정도 주무신 분들이 가장 사망 위험이 낮았고요. 오히려 너무 부지런한 분들 있잖아요.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 사망 위험률이 6% 증가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 9시간까지 주무시는 분들은 사망 위험률이 1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연구에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내분비학 퀴즈에 실린 연구였는데요. 당뇨 환자 약 5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 시간과 혈당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딱 8시간 정도가 나왔는데요. 재미있었던 것은요, 앞에 연구와 좀 다르게 7시간 반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도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분들이 비만이 생길 확률이 17%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당뇨 악화 확률도 39%나 증가했습니다. 자, 저는 이 연구 두 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바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30분 정도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잠이 많으신 분들은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잠이 좀 적게 자도 괜찮은 분들은요, 7시간 반에서 8시간 사이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수면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혈당의 관련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당뇨 환자 약 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 중 뇌파를 측정하면서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숙면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선잠을 자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숙면하는 사람들과 잠을 숙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숙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깊게 자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당뇨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잘할 수 있도록 수면 치료를 해줬더니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됐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수면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63세에서 84세의 약 5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면 중 불빛에 노출됐을 때 과연 당뇨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요, 수면 중에 이렇게 방 안에 자그마한 불빛이 있거나 또는 TV를 켜면서 잠을 주무시거나 또는 뭐 여러가지 전자기기가 뿜어내는 불빛 때문에 불빛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훨씬 더 당뇨 조절이 안 되고 고혈압도 잘 생기고 거기다가 비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꿀팁이 나오겠죠. 숙면을 위한 꿀팁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빛 공해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잠잘 때 약간의 빛이 있어도요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빛공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빛공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주무신다면 훨씬 더 숙면이 잘 되고 혈당 조절도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빛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암막커튼입니다.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은 창밖에서 들어오는 불빛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완전하게 암막커튼으로 덮어서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끄고 불빛이 나오지 않게끔 하고 주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가 있는 분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수면 몇 시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또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뇨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혈당 조절 잘 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